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7년 환란 동안 온 천하를 주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는데 초대형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7년 환란 중에 사람들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통제하는 컴퓨터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권세를 잡을 때 특정 종교를 구심점으로 삼아 통치해 나갑니다. 7년 환란이 깊어질수록 적그리스도는 점점 더 확고하게 세상의 권세를 장악해갑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압도 더해가지요.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행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짐승이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터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거대한 용량의 컴퓨터 안에 온갖 정보를 입력하여 이것을 활용해 나갑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대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종하지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들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짐승이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육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가리켜 짐승 같다 혹은 짐승만 또 못하다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사람의 본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컴퓨터로 세상을 장악하여 하나님을 크게 대적해 나갑니다. 선과는 전혀 반대되는 악에 악을 더해가지요. 그러니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를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란 세상을 의미하며 곧 세상의 열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이러한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열왕과 열국을 지배한다는 의미이지요.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경제권까지도 완전히 장악합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중동의 석유나 세계 곳곳의 각종 자원들까지도 다 유럽연합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힘이 대단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제적인 것을 다 쥐고 세계 정세를 주도해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바다에서 나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열 뿔에 열 면류관이 있다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힘과 권세를 가진 머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참남하다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루시퍼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참남한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모든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참남한 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그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비유들만 보아도 짐승이 얼마나 사납고 두려운 존재인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발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그 자신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힘이 심히 크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계의 머리로서 경제력, 군사력 등을 아주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했습니다. 예, 이는 짐승이 포효하는 사자의 입처럼 아주 기세등등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지고 표범같이 살기 등등한 짐승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에 대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좌란 존경과 경배를 받는 위치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요. 용 곧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높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것을 심히 좋아합니다. 용이 짐승에게도 이처럼 자신과 같이 경배받을 수 있도록 보좌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컴퓨터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심히 존경하게 되지요. 컴퓨터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존경까지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이러한 모든 능력과 권세는 근본적으로 루시퍼에게서 나옵니다. 악한 지위와 능력을 공급하여 그의 뜻대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조종하지요. 7년 환란 중에 사람들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통제하는 컴퓨터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계 문명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에게 얽매이고 종속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문명이 좋게 쓰일 때는 편리하지만 나쁘게 쓰일 때는 너무나 위협적인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나 기업, 여러 단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졌지만 반면에 만약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업무의 지장을 받습니다. 완전히 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기계화되고 전산화될수록 편리함은 더해지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기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컴퓨터의 통제력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누군가가 컴퓨터망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권세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예로 요즘은 교통카드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는 전자칩이 장착되어 있어서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와 연결된 것이 있지요. 이런 카드를 사용하면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매번 돈을 내고 타야 하는 수고로움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용한 내역이 자료로 남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버스를 타서 어디서 내렸는지, 어디서 전철로 갈아타서 어디로 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환히 알 수가 있지요.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이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물론 오래전부터 이미 이러한 분야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문명의 편리함을 이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때가 되어 전 세계의 모든 전산망과 사람 개개인에 대한 자료까지 적그리스도의 손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특정한 전자칩을 사용해야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건물을 들어갈 때도, 심지어는 집에 들어갈 때도, 교통시설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행적을 추적당할 수 있지요. 예, 지금 이미 이러한 시대를 향해 인류는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람들은 점차 기계 문명에 의존하며 스스로 그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 이 문명을 장악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권세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 용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지요. 유럽연합은 여러 나라의 머리들이 모여 하나의 대표자를 뽑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일을 할 때 항상 의견이 하나로만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유익이 되니까 하나로 모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자기 나라에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해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 힘이 비슷한 나라의 머리들 사이에는 견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가장 큰 힘을 가진 두 나라의 머리가 연합 전체의 머리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비슷한 실력으로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둘 중 하나가 머리가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그 밑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때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머리된 사람에게 고분고분히 순종해주지 않고 불평하거나 자꾸 제동을 걸므로 전체 의견이 분열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연히 전체 머리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나라의 머리를 견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굽히고 따라야 합니다. 1대1로 겨루어보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전체의 머리와 겨룰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자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분열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이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든든하게 뭉치고 힘과 권세가 더 커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안도하며 더욱 열렬히 추종하게 됩니다. 연합의 분열을 틈타 저항하려던 사람들도 그들이 다시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감히 저항할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본문에서는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했지요.
짐승의 권세가 심히 크므로 능히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짐승이 가진 이 모든 권세는 결국 용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짐승에게 굴복하며 따르는 것은 결국은 그 힘의 근본이 되는 루시퍼와 용을 경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말에 큰 힘이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세계 전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있기에 만약 어느 나라에 협조를 구하면 그 나라는 눈치를 보거나 거절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유가나 원자재 가격, 세계의 곡물 가격 등이 결정되고 각 나라의 정치, 경제까지도 좌지우지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큰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이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기독교인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침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세계 각 나라로 하달합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지요. 이처럼 세계 어디를 가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한번 불순한 자로 지목되어 수배를 당하면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 추적하며 숨통을 조여가는 것입니다. 공항, 항구 등은 물론이고 도시와 지방 구석구석까지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통해 잡아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참남된 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참남된 말이란 그들의 말이 분수에 넘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말은 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며 사람들을 죄악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말이지요. 이런 말들이 전 세계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의 방법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종교 집단을 내세워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피지배국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몰아 처형했지요. 이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권세를 잡을 때 특정 종교를 구심점으로 삼아 통치해 나갑니다. 그 종교를 내세워 세계를 통합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내세우는 종교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교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도록 만들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요. 어른을 섬기는 미풍양속이라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고유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유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더 합리적이고 옳게 여겨집니다. 그 종교는 이런 식으로 진리를 하나하나씩 사람을 생각에 맞춰 변질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변진시켜 나가지요. 결국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의 역사도 교묘하게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앞에 굴복하며 절하게 만들지요. 신과 같이 숭배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한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논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먼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고문할 뿐 아니라 죽이는 권세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민족과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을 장악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성도들을 색출하고 핍박해서 굴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함으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7년 환란 전에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면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7년 환란 중에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도 결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아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심지어는 함께 성도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배신하여 밀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바로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라 하는 것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의 동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행동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세계를 장악했다 해도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666, 짐승의 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교묘히 감춥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어둠의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중에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